암과 소아 당뇨 등 도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213명에게 교육비와 치료비 약 3억 원이 지원됩니다.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지원 사업에 접수한 유초중고 난치병 학생 213명에게 온라인 강의와 예체능 학원비, 진료비 등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 2차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.